오늘은 상록수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과 가까우니 상록수역을 사용하시는 분은 관심있게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록수역 도보 10분 거리에 신축 빌라 매물이 있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집도 큼직하고 디자인도 좋으니까 이런 위치로 구하시는 분은 꼼꼼히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최신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부터 보시면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띄움 시공과 중간 파인 시공이 되어 있어서 참 쓸모있는 신발장이네요. 왼쪽으로 돌면 바로 거실이 있는 구조의 신축 빌라입니다. 현관에 나와서 바로 거실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았고요. 거실 크기도 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참 좋았던 집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오물형으로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았고요. 메인등 대신에 다운라이트 여러 개를 설치해서 밤에도 어두운 곳이 없을 것 같은 거실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실린핀과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었고요. 창은 서양으로 나 있어서 오후에 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방도 창은 서양으로 나 있었고요. 아쉽게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밖에 없네요. 그래도 크기도 좋고 마감도 참 깔끔했습니다. 안방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크기가 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샤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안방 욕실이네요. 이 신축 빌라는 위치도 좋지만 구조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빠져있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크기 적당했고요. 요즘 신축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데 욕실 짓기들이 참 내추럴 하고 좋습니다. 네, 다음은 뒤로 돌아서 거실을 지나서 주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고요. 기역자로 꺾여있는 싱크대가 수납장이 아주 많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 대 자리도 확보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도 충분히 나오는 큼직한 주방입니다. 저희 왕부동산에서 신축 빌라를 분양 받으시면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신축 분양도 안전한 부동산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았고요. 방 크기도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지나서 쭉 들어가서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크기 아주 괜찮고요. 발코니가 있는 방인데도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코니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발코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폭이 넉넉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상록수역 도보 10분 거리로 빌라가 아주 귀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록수역으로 GTX가 들어온다면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위치랍니다. 이런 위치로 집을 구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왕부동산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매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